안녕하세요. 이번에는 데이터 과학자 정하은 교수님 모시고 제가 인터뷰를 진행해 보도록 할 텐데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수학과 과학, 이 둘의 관계는 어떤 관계라고 생각하시나요? 아주 친한 관계죠. 좋은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수학과 과학을 봤을 때 뭐 저는 과학자니까 과학에 조금 더 키가 큰 친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공연에서 수학, 양자역학, 데이터과학 이 세 가지 분야가 서로 충돌하게 될 텐데요. 다른 두 분야에는 없는 데이터 과학만의 매력이 있을까요? 일단 데이터 과학이 신상이죠. 새로 나온 게 언제나 좋은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데이터 과학이 제일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너무나 신상이라고 해서 그럼 너무 설 익은 거 아니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차피 아시다시피 유행은 돌고 도는 거라서 예전부터 데이터 과학에 관련된 여러 학문 분야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집대성된 것이기 때문에 훨씬 더 데이터 과학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공연의 주제가 삶과 우주 그리고 그 모든 것에 대한 궁극적인 질문입니다. 그러면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궁극적 질문에 대한 답이 있으신가요? 네,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답은 빨간 약이라고 생각합니다. 빨간 약이 뭐 군대에선 만병통치약으로 쓰인 것처럼 사실 이제 매트릭스 영화에 보면 이제 니오가 빨간 약과 파란색을 고르잖아요. 그래서 현실을 선택을 하게 되는데 사실 우리가 진짜로 실제 세계에 살고 있는지 아니면 매트릭스에 살고 있는지 모르는 것처럼 아마도 그걸 탐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빨간 약을 선택하는 게 궁극적인 답변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교수님께서 사석에서 항상 물리학이 최고다! 라고 항상 외치고 다니셔서 좀 다른 학과 교수님들한테 좀 눈총을 받으신다 제가 들었었는데 자 제가 이렇게 자리를 쫙 펴드릴게요. 물리학이 최고인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물리학은 사전적인 정의로 세상 만물의 이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안 하는 게 없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재밌습니다. 물리학만큼 재밌는 게 없기 때문에 사실 모든 것을 설명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물리학이 최고라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좀 이렇게 유머 감각도 있으시고 술도 잘 드시고 정도 많으시니까 되게 가는 곳마다 인기가 많으세요. 그래서 정하웅이 생각하는 정하웅의 매력이 있을까요? 자, 먼저 한 가지 고쳐야 되는 게 있는데 제가 술을 잘 마신다고 했는데 저는 술을 잘 마시는 게 아니고 술자리를 좋아하는 겁니다. 사람들과 어울리는 걸 좋아한다는 거기 때문에 그 점은 약간 고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제가 가진 매력이라고 한다면 저는 아는 게 별로 없다는 것 같습니다. 사실 사람들이 너무 똑똑한 사람하고 얘기하면 힘들어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똑똑하지가 않아서 아는 게 별로 없습니다. 다만 제 뒤에는 구글 신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서포터가 있기 때문에 제가 정말 궁금한 게 있으면 구글 신한테 여쭤보고 바로 답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과 좀 더 쉽게 대화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아 교수님 제가 얼마 전에 드디어 교수님께서 김태희를 만났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아 너무 축하드립니다. 아, 그래서 이 김태희 씨가 교수님으로부터 진짜 몇 단계에 있었던 사람인지 이게 궁금한데요. 자, 드디어 제가 김태희 찾기 프로젝트를 끝을 내서 김태희를 만났습니다. 그 숫자는 5이었습니다. 저로부터 제가 친한 어떤 교수님을 통해서 레인 컴퍼니라고 하는 김태희의 남편이 만든 엔터테인먼트 회사의 부사장을 알았고요. 부사장은 사장은 당연히 알겠죠. 사장의 와이프가 김태희였기 때문에 5단계 안에 김태희를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통계과학자로서 사모님과 결혼하신 통계과학적인 이유 들어볼 수 있을까요? 자, 이게 저희 와이프를 만나게 된 게 사실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저는 예전에 PC통신의 하이텔이라고 하는 걸 채팅에서 만났거든요. 거기서 많은 사람과 채팅을 통해서 그 중에서 가장 적합한 사람을 통계 물리학적으로 선택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희 와이프가 지금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제 항상 물리학이 최고다라고 말씀하시는 교수님이신데 정말 솔직하게 이 대중들은 없다 생각하시고 아 본인이 되게 물리 강연 들으면서 아 이 물리 강연은 진짜 재미없네 라고 생각하신 적 있으신가요? 대부분의 강연이 그렇습니다. 사실 생각해보죠. 진짜 어렵고 사실 강연과 세미나의 차이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대중의 눈높이를 맞춰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그렇게 똑똑하지가 못하기 때문에 일단 제 눈높이가 낮아서 저는 강의를 준비할 때 제 눈높이만 맞춰도 충분히 사람들한테 설득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분들은 다 똑똑해서 그런지 너무 눈높이가 높은 것 같아서 그게 안타까운 면이 좀 있다는 게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카오스 콘서트는 오라클이다. 매트릭스라는 영화를 보면 니오가 어려운 일 있을 때마다 오라클을 찾아가서 질문을 하고 답을 얻죠. 카오스 콘서트에 오시면 원하는 질문에 대한 원하는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네,
제 강연은 모든 것들의 이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의 이론이 아니고 모든 것들의 이론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다시피 제가 통계물리와 데이터과학을 전공하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설명할 수 있는 가장 단순하면서도 재미있는 법칙인 복잡계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복잡계란 말이 어려워 보일 수 있지만 오셔서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아주 쉽게 그리고 재미나게 강연을 할 테니까 많이 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